is Tuesday afternoon. We're honored to welcome back a guest that stole our hearts the first time. And is back to conquer more. So we've got to do this. Do is sit back, relax, and enjoy. The amazingly talented musician that is... Hong Dae-kwang! Hello and welcome to K-Rise Tuesday Afternoon Live with Hong Dae-kwang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Of course, first of all,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first time listeners.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넘치게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화가 많은데요. 우리 선배 오늘 약간 네. 조금 업데요. 오늘 좀 휴가 하입니다. 네. 야, 이 명절에 잘 사셨나 봐요. 지금 휴가 갔다 왔더니 네. 좀 행복합니다. 네.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수 홍 대광입니다. Welcome back, welcome back. 네, so of 네, course, 네. we know that you've been yeah. so busy with your album release plus an OST release. But we want to hear it from you.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Yeah. 아, 잘 지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때 그러면 증량은 네. 얼마나 하셨나요? 증량? 예, 예, 예. 몸무게, 체중 한 2kg 늘었다가요. 예, 예. 하이파이브! 진짜 많이 먹었죠. 아, 먹을 거 너무 많고요. 아, 네. 네 활동하는... 가장 맛있었던 거는요? 아, 저 전 엄청 좋아하는데. 아, 맛있죠, 전. 전 엄청 먹었습니다. 예, 예. 네. 동태전, 새우전, 굴전, 뭐. 호박전, every 전, 전, 전. 전, 전, 전. We're talking about the Korean pancake, the savory pancake.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미지 변신하니까요. 와, 되게 예뻐 보여요. 아, 네. 요즘 아이돌 같아요. 네, 아이, 진짜요. 네, 혹시 그걸 알지? Like 네. 아, 그래서 그렇죠. 저번에 여기 오실 때는 검정 머리였는데. 검정 머리 한 6년 고생, 예, 네, 네. 6년 계속 해왔는데. 예. 아, 염색하고 나니까 좀 좋더라고요. 신병의 그렇죠.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무엇보다, 제 음악 방송하면. 네. 그, 항상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어린 친구들. 아, 그쵸. 아, 맞아요, 요즘. 아, 요즘 그, 아이돌 아이들 맞아요? 사이에. 껴 있는 삼촌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조금 예, 덜 삼촌 느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오빠십니다. 웰커밍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exactly. 읽어볼까 싶어요. 6510 say 꺄 홍대광 씨 안녕하세요. 게이라에서 뱀니 넘넘 반갑습니다. 네네네. So glad to see you in K-Ride. 예. 1054님의 메시지 셀프 칭찬은 셀프로 읽어야 맛이죠.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더 잘생겨지셨어요. 머리 색깔 너무 잘 어울려요. Very nice hair color here. Sunset's message also said. 네. 꺄! 정말 홍대광님 나오셨네요. 신곡 Happy Ending 너무 좋아요. 환영합니다. Nice. Loving his new song Happy Ending, which we're going to talk very soon about it. 네네. Cloud K's 메시지는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아, 슈퍼스타 K에서 가족 불렀을 때 생방 1위 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홍대광님을 알게 됐어요. 오늘 K라이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환영합니다. Super Star Ken, all this time. 예예. 3322 says 홍대광 씨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눈웃음 심쿵. 아, loving the smiley eyes here. 심쿵하죠. 목 이따 노래까지 하면 더 심심쿵쿵쿵쿵요. 8872님 어서오세요. 홍대광님 카카오TV 드라마 OST Missing You 너무 상큼하고 달달한 목소리예요. 아, 감사합니다. Such a beautiful voice. 아, 맞습니다. 이분 딱 적재적소에 맞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OST 발매가 있었죠. 아, 네. 어쩌다 천원일기에 Missing You 그리고 8월 말에 나온 Happy Ending 음악방송 많이 출연하셨는데 끝난 게 아니죠. 아직 활동이. 네네네. 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 음악방송 일단 한 바퀴 쫙 돌았고요. 예, 예. 그 다음 이제 뭐 라디오 하면서 예, 이제 예. 다른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 예, 준비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오 this music here. 아, 근데 이제 짬도 있으니까요. 아이돌들 볼 때 다 인사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아,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아, 뭐랄까. 이제 인사를 오잖아요. 예. 아, 너무 부끄러워. 아, 인사를 와요, 이제는. 부담스럽죠. 아, A lot of idols when they see him, they actually go to 예. greet him first. 예. 아, 근데 요즘 애들 보니까 되게, 와, 되게 젊고, 2008년생이잖아요. 막내 요즘. Oh my goodness. 우리랑 나이 차이 대박. 하지만 알다시피 음악가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멋있어진다는 사실. 와인처럼. 네네. That's so true. 아, 와인.
맞죠. 야, 연식이 중요하죠. 숙성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Uh-huh. Anyway, what are we going to do next year? 맞습니다. 이제 interrogation time이라는 걸 준비를 해봤어요. 게스트의 각종 TMI를 저희 진행자들이 경찰같이 신문하면서 팩트체크를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예, 예. Alright, yeah. so we want to check in with you, but with a fun twist, so it's time for interrogation. Let's go! Yeah, yeah, yeah. 저희가 조사 좀 집요하게 하는 편입니다. 예, 본인도 까먹고 있던 사실을 저희 방송에서 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홍대광 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를 마지막으로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트위터 계정을 찾았더랬죠. Exactly. We've been doing some digging and we found an old Twitter account of yours. Yeah, yeah. But we didn't find much interesting there except 홍대에 사는 홍대광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 이사 갔습니다. 오! 건대로 이사 그렇군요. 더 좋은 데로 가셨어요. 바꿔야 된대. Yeah. He used to have his name here saying 홍대 사는 홍대광. 네. I live like living in 홍대 but now apparently he's not anymore. 아, 네. 자, 그러면 지금 건대 주민이신 입장에서 이사하신 곳이 홍대보다 더 좋습니까? 아, 와, 사실 홍대가 더 좋아요. 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일단 그 제가 홍대 살았을 때 당시에 예. 그 곳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주변에 진짜. 바로 앞에 맛집들이 즐비했고 맞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았고 네, 괜찮아요. 방... 건대는 양꼬치 매일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And of course we've got to talk about his new look you've got going on. That is right. 이번 컴백 때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이신 홍대광씨 팬들의 완전 상큼이라는 피드백이 난무하는 와중 본인은 스스로가 트랭크스와 닮았다고 하는데 사실이신지요? Right, so apparently he thinks that he now looks like Trunks from Dragon Ball. So what did 어떻게 사실입니까요? 아, 예, 그 염색하고 난 제 모습을 사진에서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봤던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소름 끼친 게 오늘 입은 옷은 약간 트렁크스 트렁크를... 그리고 트렁크스 안경도 동그란 거 끼고 다니잖아요. 딱 맞아요. 자, 그러면 트렁크스 얘기 나온 김에 명대사 있죠. 사이어인의 긍지를 얕보지 마라. 한번 성대모사 가능하시겠습니까? 용기 있어요. Can you try to do his impersonation of 사이어인의 긍지를 얕보지 마라.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Anyway, so 네. as a result of today's investigation, 네. we learned that first of all, he's not living in Hongdae anymore. 네. And number two, he is indeed like a living Trunks. 네. And I think that's enough for today's interrogation.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홍대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 혼란스러운 홍대광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Right. Let's get back to the questions here. So, 트위터는 왜 요즘 안 하세요? 아, 트위터요? 네. 아, 그러게요. 제가 그 글로만 뭔가 예. 남기는 것들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 어려울 네. 수 있죠. 네. 그래도 뭐 이제 다른 SNS들은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하니까 그쵸. 좀 편한데. 네. 그러면 인땡이나 틱땡을 즐겨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어, 틱땡도 하세요? 아, 아니요. 아, 인스타만. 아,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스 닮은 꼴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 네네. 다른 닮은 꼴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어, 제가 닮았다고 들었던 것 중에는. 예. 아 변요한 씨 오! 예전에 변요한 씨 좀 닮았던 예? 얘기 들었는데 변요한. 죄송해요. 예. 근데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약간 약간 차분한 느낌. 네. 좀 그런 느낌 중에. 자, 그럼 사람 말고는 뭐가 있나요? 사람 말고는 딱히 없는 건데. 오 그렇군요. 그러면 변요한 씨와 트렁크스인 걸로 하겠습니다. Trunks, interesting. But 네. I really like his hair color now, actually. 그러니까 너무 밝고 화사하시고 만약에 궁금하시는 분들은 비주얼 라디오로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끼친 게 look 네. at the screen right now. Look at him. 네. His outfit and 네. his hair color 진짜 Trunks 같아요. 어. 뒤에 겉만 하나 이렇게 매달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느꼈는데 눈매가 약간 성시경님을
얼굴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Oh, from the 네. screen. 네. Oh. 정말 비슷합니다. 아무튼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죠. Missing You라는 노래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Right. Tell us about the song Missing You. 어, 예. 어쩌다 전원일기라는 이제 그 뭐 넷플릭스와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그 자연과 어우러지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 네. 그리고 휴머니즘이 있는 드라마를 되게 좀 선호하는 편인데 딱 그 두 가지가 맞물리는 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아, 이 노래는 아. 해야겠다 라고 아. 생각이 들어서 예. 참여하게 됐고 아. 노래도 굉장히 그 뭔가 전원으로 떠나는 아. 그 좀 가슴 벅차고 두근거리는 듯한 두근두근 그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어, 진짜 여행의 시작 혹은 아. 어딘가를 떠나고 싶을 때 딱 그럴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Right, so first of all, I say that this is OST 어쩌다 전원일기, one of a drama actually on Netflix you could find. So he's saying that he himself really liked this two things, which is first of all about nature, and second part is about humanity, about humanism and all these things. So this drama actually got this both elements. So he say, oh, I definitely have to actually do this OST. And afterwards, when he actually hear this song, like he suggests you that this will be a good song for you to listen when you go to travel at the beginning. 어, 그럼 이 노래 부르기 전에 혹시 뭐 어떻게 일부러 자연 이런 데 가셨어요? 아니면 아 부르기 전에요? 근데 저 캠핑 진짜 좋아해요. 오! 네. 그래서 예? 캠핑, 뭐 백패킹, 뭐 예. 오토 캠핑, 뭐 등등등 하여튼 어, 캠핑 관한 건 다 다양하게 하는데. 오토 캠핑도 다니시는군요. 다 좋아합니다. 오토 캠핑을 다닐 때 그럼 추천하는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요즘 아, 트렌드지 않습니까? 아 트렌드죠. 예. 팁이요. 저만의 TV라고 한다면 저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을 아. 많이 선택을 하고 예. 주로 이제 자연이 많이 가까운 예. 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어, 오토 캠핑이 보통 전기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전기가 없는 곳을 가요. 아. 그게 저만의 TV. 안 무서워요? 네. 그래야 더 그 캠핑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Oh, so his tip is like go somewhere where there's like no less people, more near to the nature, and there's even no electricity. 어, 저는 안 되는데 핸드폰 안 터지면 뭔가 답답할 것 같아요. 아, 핸드폰을 터지는 데 가야죠. 핸드폰 터지는 데 가야죠. 그렇죠. 야, 이렇게 오토 캠핑 같은 낭만적인 취향을 같이 하고 계시는 홍대광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들으러 가기 전에 메시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8187님이요. 포항에 태풍 피해 입어서 엄청 고생인데요. 홍대광 가수님 노래 한번 라이브로 들으면 힐링이 따로 없겠습니다. 또 제 노래들이 약간 예. 그 좀 희망적인 곡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이따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that's so nice. The listener is actually from Pohang and saying that still suffering, a lot of people still suffering from the typhoon. Yeah, the typhoon, all this aftermath of it. So saying that if listening to like Hong Dae-kwang's live, it would definitely heal them and make them feel better. 맞습니다. And just exactly like Hong Dae-kwang say, his songs are, a lot of his songs are very hopeful, so definitely he's going to try to sing his best later for 맞습니다. everybody. 3부에 Hong Dae-kwang 씨의 라이브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어디 가시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가수 홍대광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 긴 문자나 사진 100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ly. Stay tuned, everybody, because in part 3, we're actually going to have 홍대광 singing live for us. And meanwhile, we're going to actually listen to a song and be right back. This is 홍대광 with Missing You. Stay tuned. You're listening to K-Ride on TBS EFM 101.3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I'm your driver, Alexander. And I'm your driver, Samuel. Joining us live in the studio is none other than Hong Dae-kwang, who's Woo-hoo! back with his song Happy Ending! 오늘의 게스트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샵1013, 짧은 문자 50,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입니다. I think 목 갔어. I think mine is, yes. 아니, anyway. 목이 남아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소리지니까. Anyway, remember that we're always all in ear for your questions, so send us anything you want to ask Hong Dae-kwang and Shop 1013 anytime, and we're going to get through the interview very soon. Yes, yes. But of course, we are stepping into the second half of the session, which means we're going to have live performance here for Tuesday Afternoon Live. 아, 맞습니다. Missing You 듣고 왔으니까 이제 라이브 한번 들어봐야죠. Oh, Happy yeah. End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Mm-hmm. 너무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Happy Ending은요, 일단 어쿠스틱한 되게 밝고 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곡이고 벌써 설레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아, 작사가분 이름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꿀단지. 맞아 맞아. 꿀단지. So it's all a happy happy song here. Hoping 네. that we're gonna have like a happy ending here. 맞습니다. And we actually have some like TMI about this thing also. 그러게요. 제주도에서 푸른 초록 라이브도 네네. 그렇고 녹음실 비하인드 영상도 그렇고 네. 언제 어디서나 노래 부르는 홍대관 씨의 모습은 그 자체인데 아하. 그럼 이번에 I thought happy ending is going to be like a sad song 사실 맞아요. happy ending 약간 아 슬픈 happy ending인 줄 알았는데 네. 되게 happy happy 하는 게 그럼 이번에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뭐 영감 어떻게 받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해피한 영감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노래할 때 저는 항상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네. 그냥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네. 뭔가 이 사람 뭐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의 끝이 결국에 다 해피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많이 담고 싶어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담은 것 같은. 그리고 we have this happy ending here for everybody. 자 here. 그러면 홍대광님의 해피 스페이스는 어딜까요? 해피한 해피 공간. 스페이스. 네. 아 저만의 해피 스페이스. 집 말고요. Right, because it's mentioned happy space is like somewhere that everybody feels the happiness in it, your own standard of happiness here. 네? That's what he says. So, yeah, we're curious. 아, 네, 하나 딱 있다. 어디요? 아, 네,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요즘 헬스장에서 헬스장 in the gym 살아있음을 느껴요.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 그때 좀 그 아, 내가 정말 살아서 숨쉬고. 우와, 그 신기하다.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네. Really? He's like saying it when he's in the gym while listening to the music on a treadmill. 안 힘들어요. 근데 유산소 할 때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근력 운동은 좀 힘든데 유산소는 좋더라고요. 와, so healthy. 그럼 하루에 맨날 몇 시간씩 하시는 걸까요? 하루에 한 2시간씩. 2시간을 달리세요? 아니요, 1시간 달리고 1시간을 쉬면서 근력이랑 스트레칭하고. Oh, that's good. So 건강하시다. 그럼 한 내년쯤에는 바디 프로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Exactly. Anyway, of course, we have need him to prepare life here. So 일단 준비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홍대광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각자의 happy space가 어디인지 를 먼저 정해 놓으시고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 공간을 상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Exactly. We're talking about happy spaces. Try to imagine yourself in a happy space even though you might be in work and I think he's like ready here. 준비되시죠? 네, 준비됐습니다. All right. Everybody, this is 홍대광 live in the studio with his latest single here. This is Happy Ending. Happy happy. 함께 만든 저녁에 늦은 달밤에 밤 산책이 사소하고도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 이렇게나 좋을 일인가 나도 가끔은 신기해 이런 행복이 다닐 것이란 게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매일 설레는 이 기분 어쩌면 나는 찾은 것 같아 내 인생의 주연 배우를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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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노래가 끝도 없이 하늘을 날아 온종일 웃음이 나는 걸 이런 내 맘이 참 이상해 언제나 널 떠올릴 때면 괜찮은 멜로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나 마음이 너와 나를 위해 모두 멈춘 듯한 기분
어쩌면 나는 알 것만 같아 너와 나의 다음 장면이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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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노래가 끝도 없이 흘러나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너의 뒷모습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참 기쁜 순간도 눈물 겨운 순간에도 항상 지금처럼 너의 곁에 네가 있다면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온통 사랑뿐인 노래 불러봐도 몇 번을 말해도 모자라 이제 내 손을 꼭 잡아봐 다음 신을 향할 차례야 저 찬란하고 가슴 벅차는 네를 향해 나와 같이 걸어 감사합니다. And that was Hongdae live in the studio with his latest single Happy Ending. 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힐링된다. Such a happy, happy song. 보고만 했는데도 정말로 음소거 해놓고 봐도 표정도 완벽하고 비디오를 꺼도 목소리도 완벽하고 다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연휴 끝나고 다들 출근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덕분에 힐링됐어요. 맞아요.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멋진 연휴의 해피엔딩이 되셨길 바라면서 리액션을 좀 읽어볼게요. 7510님이요. 적당히 흐린 날과 참 잘 어울리는 라이브네요. 잘 들었습니다. 홍대광님. 아, 감사합니다. 완전. 6202님어 쓰세. 저도 해피엔딩 좋아해요. 해피엔딩 노래도 좋고 영화나 드라마 볼 땐 항상 해피엔딩을 바라면서 보는 맞아요. 같아요. 저도 진짜 그 드라마 해피엔딩 엔딩이 좀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겠는 바람이 항상 있거든요. 자, 그럼 열린 결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열린 결말 좀 안 좋아요. 찝찝하죠? 네. 그 오픈 엔딩 is a little make you very like hanging 맞아요. on a cliff. 그래도 sad 엔딩보다 낫죠. 훨씬 낫죠. 그리고 next one from Carissa says 목소리 진짜 좋다. Right. 5105님 say I love the message of this song. 우리 모두가 happy ending이길 바랍니다. 하트. 라이브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위로된다. 네네네. 하지만 여러분 해피엔딩을 듣고 오셨지만 아직 홍대광님과 저희의 시간은 엔딩이 아닙니다. 이제 중간쯤이고 더 어려운 과제를 드릴 시간이 왔죠. 홍대광 씨만의 K라이드 홍보 영상을 찍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We have to make him actually shout out for K-Ride. 맞습니다.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홍대광입니다. 로만 시작해주시고 뒤는 본인의 노래를 개사하셔서 K라이드 이름만 집어넣어갖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행시 하셔도 되고요. 오,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I'm so curious. What kind of style is he going to do? Is he going to sing? Is he going to do all the like 오행시? 어허. 어허. 제 노래를 개사해서. 네. 오. 보자. 일단 안녕하세요. 홍대광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K-Ride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자 이거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잘 되실 거예요 예! 와 역시 이렇게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시는 이것이 바로 경험과 연륜 아니고 있습니까? 와, 깔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좋다. 야, I love the positive energy. Can you imagine? 진짜 피곤한 날 갑자기 이 홍보 영상 이렇게 나오면 진짜 힘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렇게 저희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빌어주신 김에 다음 이 노래를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죠. Of course, you have to talk about his next live performance here. 네, 맞아요. 다음 곡 바로 잘 됐으면 좋겠다입니다.
있습니다. 이 네네. 곡이 벌써 7살이에요. 와우. 2015년 바야흐로 제가 사무엘이 25살 파릇파릇한 나이일 때 대한민국 희망송 2022년에 부르는 홍대광 씨의 마음가짐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ly. 예예. 사실 이 노래는 진짜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디에나 붙여도 참 잘 어울린다라는 게 너무 좋고 아... 수능에도 어울리고 그렇죠. 예, 직장인 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사람들. 완벽하죠. 예. 뭐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도 아, 예. 그렇죠. 어디에서나 다 잘 어울려가지고 예. 예, 뭔가 저도 약간 그 노래의 힘에 예. 좀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Nice. So he's like saying this song. You could actually sing it anytime, anywhere. It's so perfect for any kind of vocation. For example, it's for like the SAT, national exam, or when you have to find a job, or when you even in the wedding ceremony, you could sing this song. 맞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 It's like hope everything will be well. 맞아요. That's the meaning of it. That's why. 자, 그럼 들어보기 전에 제일 주변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실까요? 아, 소사무엘이요? 아, 아니요. 아, 저 말고 이렇게 속 있는 거 말고 어디 한 분 계시나요? 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바라는 분? 예. 어, 사실 뭐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죠. Everybody. 네, 진짜. Specifically here. 네, 태평양 같이 넓은 마음씨를 가진 우리의 멋진 미소가 아름다운 건치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 어, 누군가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누구요? 우리 엄마. 아, 왜요? 우리 어머니 다이어트 중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Oh, his mom is also on a diet. 혹시 아드님 네. 영감 받고 네. 다이어트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 어머니가 네. 지금 10년째 다이어트 중이신데. 어, 10년째? 도대체 시작 몸무게가 몇 킬로 쪘던 건가요? 어, 지금 10년째 몸무게 거의 고정이에요. 쉽지 않아요. 10th year diet ready. 와. 아, 그럼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네네. 들어봐야죠, 이 노래. 네네. 네. 진짜, we have to sing this song for her. That's why. 홍대광님의 어머님 듣고 계신다면 저희가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10년간 끝나지 않는 다이어트. His mom actually apparently for the 10th years already, same weight, but wish her all the best with this song. 네. Anyway, everybody too, if you're doing anything, perhaps finding a job or anything, going through anything, hopefully this song could comfort you. Mm-hmm. This is 홍대관 Life in the Studio with 잘 됐으면 좋겠어. 좋겠다. Bless you. 이 노래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난 망설임도 없이 춤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만이기를 바래 지극히 순수한 행복이기를 바래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뤄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우리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말이 조금은 놀랍겠지만 갑자기라 뜬금없겠지만 열 번 스무 번을 고민해봐도 고백하는 게 답인 거야 What do you know this song is only for you 그래 이 노래 너의 노래야 정말 열심히 쓴 널 위한 세레나데 잘 들어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뤄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우리가 되어준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 우리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좋아. 어젯밤 꿈처럼 너와 단둘이 손을 잡고 걸으며 딴따단 딴딴따단 분홍길을 걸으면 좋겠다. 나 널 좋아해. 같이 사랑을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또 뛰는 거야.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거야. 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뤄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다. 정말 멋진데요. 와, 이쯤에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동생 하나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진짜 네. 전보다 뭔가 밝아졌어요. 더. 아, 그래요? So brighter than before. Okay. Last time. Really. Like personality wise or something? Yeah, 전제 vibe도 그렇고 웃는 것도 부럽다. We have a lot of reaction here. 9506님 is such a soothing voice. 하트. 맞아요. 5104님도 홍대광 씨는 다른 누군가를 응원하는 곡이 많군요. 해피엔딩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까지 그 마음이 너무 예뻐요. Exactly. 아, so heartwarming, right? On his song choice. 6502님이었는데 어쩜이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노래 부르시나요? 긍정 에너지의 대명사로 등극하시듯 흐흐 해피 바이러스가 그 자체예요. 아, 맞아요. That's so true. He's just so positivity, right? 그러니까요. 보고만 있는데도 아주 그냥 설렘 설렘 이런 진영이 있으면 삶이 행복할 것 같다 싶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네. Anyway, I think it's time to move on. Exactly. Unfortunately, yes. our time with 홍대관 today is coming to a close. But before we let him go, we have a little fun activity to do, which we call as Mad Lips. 맞습니다. Mad Lips, 미국의 영어놀이. 저희가 요청하는 단어를 말해주시면 마지막에 그 단어들이 들어간 홍대광 씨만의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과연 해피엔딩일지 저희의 리드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식을 부탁드리면 생각나는 음식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떠오르는 거 예를 들면 떡볶이 하고 말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음식이 이야기의 빈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밤늦게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마주친 떡볶이 스탠드. 내 심장은 운동할 때보다 더 빨리 시작됐다. Right, that's an example.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ask him to give us random whatever answers whenever we give him, for example, numbers. And 네, he has to 네, tell 네. us anything is in his mind. 네. And with all the answer collected, we're going to actually create a story here for 맞습니다. him.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볼까요? 1번 숫자. Number. 2. Okay. 직업. 2. Occupation. 가수. 가수. 오케이. 시간. Time. 현재 몇 시 몇 분인가요? 아, 현재 말고 그냥 like, 생각나는 몇 시 몇 분? 새벽 2시. 새벽 2시. 2 AM. 집에 있는 물건. Something you have at home. 집에 있는 물건. No thinking, no thinking. Answer, answer. 안마기. 거북이요? 가습기? 안마기. 안마기. 자, 음식. Massage.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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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락처 중 아무나. Someone in your contacts. 연락처요? 번호? 네. 아무거나. 숫자? 아, 숫자 말고. 아, 사람? 네. 사람? 강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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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 다음, 형용사. Adjective. 형용사, 형사. 기쁘다, 슬프다, 아무거나. 기타 등등.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 오케이. 자, And 장소, location. 아무래도. TBS. TBS, 오케이. 취미, 호비. 취미, 취미, 그,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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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운동 좋아하시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최근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스카이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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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장소. 장소. 하나 더요. 장소. 장소 네? 또요? 네? 장소. 아무튼. 장소. 떠올리는 장소. 홍대. 홍대.
자, 자기 전에 하는 거 something you do before going to bed. 아. 웃기? 우주. 아, 우주. 우주. 우주 어 우주 너튜브 보는 거. 아. 자, 우주 노트북. 오, I think it's like a YouTube thing. YouTube 채널인가요? 자, 쾌감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국은 유튜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유튜브. 저 거의 우주 네. 유튜브 같은 거 있구나. 네. 아, 너무 잠 잘 와요. 아. Anyway, we have our answer here finally. 맞습니다.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I was doing it in English. Mm-hmm. 내 이름은 홍대광. My name is 홍대광. 나이는 두 살. I'm 2 years old. 직업은 가수. I'm a singer. 매일 새벽 2시쯤에 알람 소리를 일어나. I wake up with my alarm at 2 a.m. 안마기와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And I say hello to my massage machine to start my day. 아침에는 꼭 고등어를 챙겨 먹는다. I have to eat fish in the morning. 안 그러면 강윤성에게 전화로 온다. Or else I'm gonna call 강윤성. And gets golden. Uh-huh. 나만의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는 생각보다 행복하다. Ah, to in order to have a 행복한 하루, a nice day, I have to think of a nice thought. 먼저 TBS에 가서 사이클을 한다. He goes to TBS cycle. 그리고는 홍대로 이동해 스카이다이빙을 한다. And he goes to 홍대도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역시 하루의 마무리는 우주 유튜브 보기다. And at the end of the day, I watch 우주 유튜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 홍대광은 매일 하루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한다. And this is wow. my happiness. 어,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센치다. 정신 나갈 것 같아. 맞아요. 진짜. Oh my god, that's so funny. 자, 그러면 how accurate is this? 얼마나 들어맞나요? 어, 근데 진짜 딱 들어맞았던 거 하나 있어요. 예. 아침에 고등어 챙겨 먹는다. 안 그러면 아, 윤성 진짜요? 선생님에게 혼나세요? 아, 그건 아니지만. 아, 오케이, 네. 강윤성. 아, 균성이 형. 강균성이 형. 네. 아, 강균성님. 아, 아, 오케이, interesting. 저의 그 또 운동 선생님이죠. 아, that's why. Oh, that makes sense. 프로틴 때문에. 아, 저 네. 그러면 행복한 하루 만들기 레시피를 이야기하자 보면 오전에 이제 고등어 드시잖아요. 추천하는 네네. 고등어 요리 하나만 싹 빠르게 말씀해 주시죠. 고등어 요리는 건 잘 모르겠고 네. 그냥 고등어를 요즘에 그 뼈 발린 고등어 아, 네. 그거를 냉장고에 그래. 가득 사놨거든요. 아, 아 그거 좋아요. 그 에어프라이어나 맞아요. 그냥 바로 아. 돌려서 먹으면 몇 도에 몇 분인가요? 어. 190도인가? 190도에? 네, 190도에 15분 정도. 맞아요. 오, 역시 자주 먹을 수 있네요. 저도 구매해야겠어요. 아, 네, 진짜 너무 좋아요. And we just talked about how he's eating fish without the bone, boneless fish and so easily cook at home. I can't believe it, but we already is running out of time here. 벌써 시간 다 됐습니다. 아, 4부까지 붙잡아두고 싶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 라디오 오면은 없었던 그 엔돌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네. 어,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Right, thank you so much. Wish him all the best. Everybody, remember to check out his song "Happy Ending" also, and also the OST that he sang here. 네. And of course, we're gonna say goodbye to him with one of his songs. This is 홍대광 with "빛처럼 Fall in Love." Bye by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